이제 아버님이 어머님이 절대 축복을 성화 3주기까지만 하시고 끝냈어요. 천일국에는 기원절이 선포돼서 바뀐 거예요. 기원절은 3년이지만 천일국 원리적으로는 3년이지만 심정의 영육간의 섭리로 볼 때는 이제 2016년이 원년이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일국이 되면은 참부모님이 하는 게 아니죠. 그래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뀌었지만 이것이 제가 브라질 자리된 수련 갔을 때는 그때만 해도 부모님만이 축복을 했어요. 매칭을 참부모님만이. 근데 그때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앞으로는 부모 매칭을 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여쭤봤었어요. 아버님, 부모 매칭이라니요?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대답을 한다는 게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시골에 정성 들이는 권사 아들은 장가 다 갔네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이게 서울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여러 가지 기반을 닦아서 잘 사는 사람들. 근데 진짜 하늘이 사랑하는 사람은 정성 들이면서 시골에서 순수하게 아들을 키운 사람이잖아요. 응? 근데 정성 들이고 순수한 그 아들, 딸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우리들 눈이 그런 안목이 없어요. 지금 축복, 아버님이 절대 매칭을 해줬을 때, 99% 깨지는 이유가 둘이 싫어서 깨지는 이유가 없어요. 둘이는 좋아하는데 부모들이 다 깼어요, 역대. 그 얘기는 내 자녀라고 키운 게 문제였어요. 여기 주일학교나 성악생들은 내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의 혈통이에요. 참부모님의 족보예요. 근데 왜 니네들이 타락성도 많은 것들이 이래라저래라 해서 깨트린다고 아버님이 무지하게 화가 나셨어요. 그래, 그렇게 정성 들이면서 아버지 앞에 맡겼던 권사 아들은 그 부모 관점으로 바라보고 지가 타락성이 있으면서도 자기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시골에 어렵게 사는 권사 아들한테 딸 주겠어요? 그래서 장가는 다 갔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런 때가 온다고. 아버님이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정성 들이고, 이제 몸마음이, 아까 어떤 언니가 영성을 키우고 하는 거, 남편이 신앙이 낮다 해서 심정적으로 남편이 초등학교 신앙이면 엄마가 대학교 신앙이면 내려가라. 내려가란다고 내 어머니의 자리를 포기하고 초등학생으로 내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보면, 내가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들어가잖아요. 주일학교에 대한 말씀을 할 때요. 이렇게 아버님 말씀 이렇게 못해요. 타락이 뭐냐고, 타락론 아담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애들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걔들 유치원생, 유치부 눈높이에 맞게 원주류는 아버님의 창조 원리지만 그 표현을 걔들 눈높이에 맞게 아버님이 그 꼬부라진 할미꽃 노래를 왜 부르세요? 할아버지, 아버님이. 손자, 손녀 눈높이에 맞추려니까 걔네들이랑 할머니꼬도 할미꼬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응? 그럼 신준이 보고 뭔 노래해라, 뭔 노래해라 하면서 같이, 응? 응, 하고 때가 나올라. 그럼 아버님이, 응! 하고 같이 노르시더라고. 응? 그러니까 그것이 똑같은 그 기준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나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그래, 맞춰주면서 소통이 되면은 내가 하자는 대로 끌려와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무시해 버리는 거야. 아이고, 언제 신앙이냐고 깨따구로 한국에서 태어난 것뿐이지 신앙은 하나도 없잖아. 하고 내가 무시해 버리면요. 영원히 소통하잖아요. 너는 교회만 알지? 나를 남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봤냐? 응? 너는 교회하고 결혼했잖아. 이렇게 나와버리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남편이 하나님 분신인데. 그래서 그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성장시켜서 내가 원하고 하늘이 원하는 대로 갈수 있게끔 안내하는 거예요. 그거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시골에서 그렇게 자랐던 사람, 그러니까 아버님 뭐라고 하셨냐면, 야, 때가 되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정성 들이고 키워서 오면은요 계시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나는 그 아버님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서 내 짝이 누구라는 걸 안대요. 아버님이 우리가 타락한 부모로서 우리가 본성 회복이 안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을 며느리감이나 사위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손을 접으라고 했어요. 아버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천일구 배칭 때 손 접아. 네, 왼손이 올라온 사람 이쪽에 서, 오른손이 올라온 사람 이쪽에 서 그랬어요. 아버님이 그게 아버님이 하신 방법이니까 우리가 본성이 못 돼서 계시 못 받고 저기 우리 며느리감이라는 느낌이 못 잡으면 그걸 시키세요. 자기 자녀 왼손이 올라오는지 오른손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좀 우리 나이대를 보세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서 왼손이 올라왔어. 그러면 저 나이대보다 몇 살 좋은 적은 여인이나 우리 대개 엄마는요 우리 아들이 어떤 형을 좋아하고 어떤 성품을 좋아하고 우리 아들이 어떤 딸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엄마는 알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 매칭할 때 내 경험으로는 절대 축복을 넣는 데도 안 돼요. 아버님이 해주시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절대 축복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설득을 해서. 근데 절대 축복에 갔는데 아버님이 매칭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매칭을 해주면서 하라고 해야 정사비죠? 근데 우리 아들을 해주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마음에 안 들으면 다음에 다시 와! 이러셨어요. 이게 매칭이에요? 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엄마, 아버님이 마음에 안 들으면 다음에 다시 와. 근데 왔는데 엄마 정성이나 부모 정성으로 어거지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다시 와. 그런데 가해자, 피해자가 이세는 정확해요. 피해자는 축복에 못 들어와요.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고 지금은 축복비도 달라요. 피해자는, 저기 가해자는.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가해자, 피해자 없다 그러셨어요. 그때 우리 아들 들어갔을 때예요. 근데 나왔는데 이건 상상 못할 일이지만 여자가 싫대요. 일본 색시, 우리 큰아이 일본 색시가 됐는데 자기는 일본 남자를 원했지 한국 사람 원하지 않았다고 가버렸어요. 바로. 그래서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랬는데 어머니 그 한 번 경험삼아 들여보냈는데 경험이 아니고 절대 매칭을 원해서 갔죠. 아버님이 가해자 피해자 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는 안 했어요. 옆에서. 그럼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근데 나를 매칭하면서 아버님이 다음에 다시 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안 된 거예요 얘가. 근데 우리는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보냈으니까 아버님이 그러고 보냈는데 여자가 그러고 가서 우리 애는 이제 축복도 안 받는 거고 아버님이 다시 오니까 다음에 받아야 된다고 마음 딱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알아보니까 교구장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애가 철이 없어서 그런데 할 수 없냐고 아베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교구장 아들이다 하니까 그래서 이미 마음은 접었고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도 부모님도 다시 오라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한 번으로 족하니까 이제 없던 걸로 하자고 끝냈어요. 이게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부모님 앞에 그런데 부모님은 때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간절했는데 애들이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근데 아버님한테도 이놈들 새끼들이 갈 생각을 하고 저는 아버님 남자는 24전에 보내야 된다는 거 그 원리적인 관 그래서 23세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복숭아를 설명하시면서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아버님한테 여쭙었어요. 아버님 이놈의 자식들이 눌러도 손톱도 안 들어간다고. 근데 23살은 갔는데 아버님이 다시 오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버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아버님을 하잖아요. 뭐 털복숭? 뭐요? 그 뭐라죠? 복숭아가 털 안 벗고? 털도 안 벗고서 잡아먹으려고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서 마음을 접었는데 아버님 앞에 그 확답을 받았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혹시 세상으로 뺏길까 봐. 그것 때문에 시간만 나면은
얘기를 하는데 손톱도 안 들어가요. 그래 아버님이 정성 들이면 계시 받는다는데 너 꿈 안 꿨냐? 색식감 어떤 거 안 했냐? 안 받는다니까요. 그러더니 하도 애가 타니까 축복은 받지만 지금 안 받는다고요 이라는 거예요. 그래 위로가 좀 되지만 교구장님은 딱 비우고 지네들이 간다고 할 때 보내세요. 교구장님은 마음 잡고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 근데 이제 우리 교구장님 애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하자고 연락이 와요. 어? 근데 우리 딸은 마음에 안 들겠지? 안 들겠지?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고 이세면은 감사하다 그랬어요. 이세 여자라면 감사하다. 기준을 그렇게 세웠어요. 아빠랑. 근데 이세고 일세고 뭐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응? 그래서 교장님이 때가 안 됐으니까 아버님이 복숭아 털도 안 비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내비둔다고 하는데 엄마는 10년간 불안했어요. 내가. 일세한테 뺏기면 이세를 죽겠다고 농사져서 세상에 준다면 그 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정성 들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학을 들여내보내고서도 1년에 애기들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내가 불안할 때마다 하늘 앞에 붙잡고 헌금했어요. 감사헌금도 했다. 11조도 했다. 어? 11조는 애들 이름으로도 대학 다닐 때도 계속 했어요. 애들 이름으로. 걔들 용돈 받아가는 애인데 무슨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도 7만 원으로 계속 11조 해줬어요. 지금 대학 다니는 우리 두 아이들 나 계속 11조예요. 걔들 이름으로. 그렇게 해주고 애들이 불안하고 조금 애가 이렇게 대화할 때 기분이 안 좋게 하거나 뭐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걔 이름으로 탕감원금하고 아버님 하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하늘 앞에 부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걔 이름으로 감사원금 들어간 주는 내가 불안해서 한 거야. 우리 아들 군대 보내놓고 군대 보내놓으면 군대 가서 또 어? 잘못될까 봐 또 여자들 사귀고 휴가 내보내면 문제 있고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아직도 수충각이냐? 선임이 물었다는 거예요. 또 전화할 때 엄마 아직도 수충각이냐고 선임이 물어. 아직도 딱지 안 떼냐고 물어. 그러면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걔 이름으로 감사원금 하고 하늘을 붙잡고 다 마들려서 응? 애들 걔 이름 하나 써서 계속 감사원금을 했어요. 외국 내보내놓고서도 어떻게 믿어요? 딸 같은 경우? 그러면 걔 이름으로 계속 감사원금으로 하늘 앞에 붙잡고 매달리는 거 하늘만 붙잡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32이 지나고 되니까 응. 어머니 어머니가 보실 때 마음에 든다 하는 이세 프로필 있으면 가져오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전에는 진짜 어떤 사람은요 소문이 뭐라고 났냐면 거기 박교구장에는 며느리감을 많이 고른다. 저 고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고르느냐고 물어본 사람도 없어요. 그런 풍문도 내보내고 안 보내고 있으니까 골라서 안 보내는 줄 소문도 나고 어? 얼마 눈이 높아서 안 보내는 거 아니냐 별 얘기가 다 들렸어요. 근데 우리 교구장님과 저는요 이세면 오케이 한다고 그랬어요. 응? 그래가지고 사진을 프로필 경기도 충청도 설라도 뭐 지방서부터 네가 몇 살을 원하냐? 너 5살 차이 원한다. 2살 차이 원한다. 그 사진을 탁 빼가지고서 내 마음에 요 정도면 좋아하겠다 하는 엄마가 보는 눈높이. 그걸로다가 많이 갖다 놓으면 질리니까 5장, 10장 해가지고서 식탁에 갖다 놔요. 한 번도 안 떠들어봐요. 갖다 달라고 해놓고서도. 그럼 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정성만을 붙잡고 해야 돼요. 그러고서 이제 바꿔놨다 그래요. 바꿔놨다. 봤니? 전화를 다. 안 봐. 그럼 카톡으로 다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는 거야. 카톡으로. 10장 정도 찍어 보내요. 그러면 몇 번째 아가씨가 괜찮은 것 같던데 봐라. 그러면 안 봐요. 그래가면 저 사진이 한계가 있잖아요. 많이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20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어? 그걸 섞어서 갖다 놓고. 근데 안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거 먼저 번에 가져왔던 사진 아니에요? 닮은 이세지. 아니야. 처음이야. 그래가지고 여러 번 갖다 놨는데 여러 번 갖다 놓은 사진 중에서 고르더라고. 응?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엄마도 봐도 괜찮은 것 같다. 응? 한번 만나볼래? 그래서 출하회에서 만났어요. 응?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결혼 때? 뭐 집 있어야 된다 뭐 있었다. 우리 집도 없지만 응?
저도 섹시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내가 가정 출발해서 살던 장롱이고 이불이고, 응? 내가 결혼할 때 온 살림살이고, 지금 그 살림살이에 그대로 가정 출발했어요. 응? 양말 한 컬이 안 가져왔어요, 섹시. 그렇게 그대로 가정 출발했어도 둘이만 좋고 행복하게 살아준다면 이 세가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저 감사하다. 응? 전화도 두려워서 못해요. 혹시 응? 시어머니 목소리 듣기 싫다, 뭐 시아버지 어떻다, 아니 우리 아들한테 어떠니 물어보면은 응? 그저 눈치 보는 거예요. 잘 살아, 잘 살아만 준다는. 살림살이도 뭐가 어떻다. 필요한 거 있으면 니들 사대. 그런 거 부담 갖지 말고 있는 대로 살 수 있으면 살고, 애기 낳아서 키우다 보면 어차피 가구는 10년 지나면 또 한 번 바꾸게 되니까 그때 필요하면 살아. 학교 다니냐고 뭔 돈이 있겠냐. 그동안 커서 살아와서 응? 둘이 좋아서 출발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축복비는 각자 부담해라. 축복비만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된 거지 뭘 원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런 기준으로 1세한테만 안 가고 2세만 해준다면. 근데 이제 지금 내가 대전서 저기 교육하고 있었던 것은 중고등학교 때 내 철학은 중고등학교 때 서로 매칭을 해서 간접적인 부모들끼리 매칭을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 세상이 험악하니까 사겨 나가게 하다가 축복받는 게 어떨까.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이 늦게 결혼해야 할 팔자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일찍 대학교 군대 갔을 때 애인이 있게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애인 없는 애가 없기 때문에 군대 가서 우리 아이도 군대에서 생활하면서 응,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원체 축구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하는 재미로 살았어요. 근데 그런 취미가 없는 아이들은요 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들을 군대 갈 때 나는 여기 이제 여기 딸도 있지만 그 성화 때 같이 지냈던 딸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한 대여섯 명 불러가지고서요 같이 오빠 군대 가니까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이 세들 같이 밥 먹게 하고 군대 가는데도 시간 있는 사람 같이 따라가자. 그래 우리 숫지 아이 갈 때는 양창수 교구장 그 양창수 그때 목사님도 우리 같이 이웃에 살았으니까 그 딸이 같이 갔었어요. 군대 가는데도. 그러고 이제 제대했을 때도 같이 불러서 피자 사주고. 그래서 이 세들과 항상 연관될 수 있게, 이 세들과 항상 연관될 수 있게 지금은 저 그러고 성화세 얘기하면 이 세들은 통일 세계가 가요. 군대가 있으면. 그럼 군대에서 심심하니까 그 보면은 신앙이 많이 커요. 통일세계를 받아볼 수 있게끔. 그럼 무료로 가니까 그런 길을 열어주고 계속 2세들 여기 이제 서로 이웃에 2명, 3명 언니들끼리 친해가지고 애들도 자꾸 교류를 시켜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응? 야, 언니 이모네 집에 가서 응? 그냥 같은 가는 길목이면 버스 한번 타고 가면 그 이모 집에 가서 뭐 좀 가져와라. 괜히 스카프 하나 갖다 놓고 엄마들끼리 짜고 놓고 오는 거야. 언니가 집에 가지가 이따 우리 애 보낼 테니까 그럼 언니가 밥 좀 미게 보내. 예를 든다면 그렇게 머리 써서 거기 가면 우리 이세들이 또 있잖아요. 그 집 애들. 아, 언니 오빠 왔다야. 어느 형 왔네. 야, 저녁 먹고 같이 놀다가. 이렇게 해서 자꾸 친구를 만들어줘야 돼요. 잘생겨서 세상 친구들을 그렇게 만나게 하지 말고 이웃의 이세들끼리 만날 수 있게. 난 우리 향은이가 여기 우리 박하수 장로님 계시지만 이 손자 경종이? 경종이죠? 경종이. 우리 응? 예, 흥종이. 흥종이도 우리 향은이랑 성악 저 주일학교 동창인가요? 선후배인가? 주일학교 친구들이에요. 본부교회에서 여기 조카 저기 김경선 장로님 아들 그런 애들이 다 우리 향은이하고 주일학교 친구예요. 근데 우리 향은이가 성화학생 시절에 아니고 중3 때 유학을 갔으니까 성화 시절에 친구가 없잖아요, 이세가. 그래서 이 주일학교 친구 애들하고 매일 주고받고 연락하라고 그랬어요. 남학생인데. 그러니까 교회 소식을 듣고 같이 연락하고 살으니까 교회와 인연이 안 끝나는 거예요. 엄마, 흥정이 오빠 축복받았더라. 방학 때 오면은. 아유, 그렇게 갔는데 나는 여자인데 여자가 먼저 가야 되는데 남자가 갔는데 내 짝은 있겠어? 먼저 그럼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교회의 문화 속에서 떠나지 않게. 응? 아니 저기가 받았죠. 김경선 씨 아들. 응. 김경선 씨 아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보다 먼저 소식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주고받게 계속 교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혼자서 아들 못 키워요, 아들 딸. 그럼 두세 명 가까운 언니들 가는 길목에 있거나 같은 구에 살거나 같은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 세들끼리 우리 아이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세상 친구들하고 약속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투자해서 내가 진짜 어디 가서 응? 설거지를 해서 돈을 벌더라도 피사를 사준다 그래가지고 이세 친구들을 모아서 자꾸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런 마련해서 이세끼리 교류할 수 있게 한 사람이라도 친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 와야 대화가 되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한국에 와도요 이세들 많이 만나요. 그러고 수련은 어떤 일 있어도 나는 안 빼줬어요. 아무리 학원 다 끊고 수련을 보냈어요. 방학 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수련 갔다 와서 학원에 학원 선생님한테 이 기간에는 특별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얘는 올 수 없습니다. 중3 때 대청중학교 난리죠. 우리 향은이 그래도 학원 다 끊고 응? 수련은 한 번도 안 빠치고 보냈어요. 왜? 그럼 수련 갔다 오면 이세들 아는 애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세가 이렇게 많네? 암암리에 그게 밑바탕에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세 수련을 많이 갔다 와다 보니까 응? 방학 때 다니러 와도 이렇게 2시 예배? 아빠 10시 반 예배 보고 2시 예배를 참석을 해요. 그래서 내가 2시 예배 왜 가는가? 누구도 만나고 이세 아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미국에서 7년 살다 왔는데 어떻게 있어요? 그렇게 수련 가서 만난 아이들. 응? 그러니까 친구가 이세 속에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예배 참석하지 말라고 해도 10시 반 예배 봤는데 2시에 친구들 온다 그랬다고 가요. 그럼 교회 와라 마라 안 해도 친구들이 불러주면 와요. 그래 친구 때문에 엄마가 가르치고 지도하는 거는요 길어야 중3까지예요.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 지나도요 머리가 커서 엄마 말 안 들어요. 그 이세권 문화권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형성해 줘야 돼요. 묶어줘야 돼요. 응? 그리고 이모하게 하고 서로가 사실 이모잖아요. 그러면 응? 뭐 다카이시 이모네 집에 가서 뭐 가져와라. 응? 어디 가서 뭐 가져와라. 이것 좀 갖다 주고 올래? 그래 몇 번 그렇게 왕래만 시키면 애들이 심부름 잘해요. 그렇게 해서 친해져야 교회도 가지 말아 그래도요 먼저 준비해가지고 성악승 예배 가요. 근데 나 혼자 이세와 교류가 없이 하면요 1세들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하면요 교회 떠나요. 못 잡아요. 그래서 수련은 어떤 일 있어도 내 고3 수련을 묻는 것이 어떤 일 있어도 교회 수련이 있다. 응? 주부에 난다. 그러면은 이의 여야를 막느라고 나는 빚을 내서도 보냈어요. 한꺼번에 3명 4명 보낼 때 빚 안 질 수 있어요? 그래서도 수련을 빠치면 안 돼요. 왜? 문화가 세상 문화가 지금 99%잖아요. 우리 이세 문화는 1%도 안 돼요. 세상 게 좋아 보여요. 일요일날? 나는 애들 학교 다닐 때 청학생 예배 안 오고 뭐 일요일날 테레비 보고 앉아서 테레비 놔준 지 얼마 안 돼요. 테레비 싹 치웠었어요. 집에 TV 자체를 놓지를 않았어요. 네. 일요일에 재미있는 프로를 해요. 오히려 주일학교 때 보니까 주일학교 예배 안 가고 방에서 사택에서 테레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테레비를 치워버렸어. 그래 심심하니까 가더라고. 집에서 뭐해? 응? 별 방법을 다 써서 그렇게 이세 문화권에 자꾸 접목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뭐 조금 길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저거 보면 가장 아까 그 신랑이 언니 담배 먹는 거 술 안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 나이 돼서 담배 끊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줄이게 하세요. 한 가치 두 가치. 그러고 그래도 계속 많이 피운다 그러면 여보 나도 담배 피워도 될까요?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기다려 주다가 안 되면은요 공격. 정방향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응? 여보 나도 담배 당신 끊으려도 안 끊는데 그렇게 맛있고 좋은 거면 나도 담배를 배워야겠네요. 응? 내가 무슨 낙수로 살겠어요? 남편하고 응? 뽀뽀를 하려 해도 담배 냄새 싫은데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당신이 몇 가지 줄이겠습니까? 내가 담배를 배울까요? 이제 정방향으로 공격하세요.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지만 내가 인천교구장을 갔을 때 하루에 소주를 3병 먹는 신랑이 있어요. 매일 소주를 3병 먹어요. 근데 소주만 먹으면 마누라를 두드려 패요. 아기는 둘이 있는데. 응? 근데 두드려 패는 이유가 집에서 술을 먹겠어요? 일본 여자가 집에 술 사다 놔요? 그러니까 밖에서 퇴근하면서 먹고 와서 술 먹었다고 바가지 긁으니까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소원이 뭐냐? 교구장이 물으니까 남편이 술을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루에 얼마를 먹냐? 그러니까 세 병씩 매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남편이 몇 시에 오냐? 교구장님 교회도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며칠 날 몇 시에쯤이면 집에 들어온대요. 그럼 그날 요 주위에 와 있다가 내가 갑자기 들린 것 같이 오마. 그러고 제 2차 신방을 갔어요. 남편이 있더라고. 근데 이미 술이 채 있죠. 그래서 교구장이 반갑다고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술이 좋으냐니까 좋다고 그래요. 좋은 건 먹어야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슈퍼로 내가 전화를 해서 술을 세 박스를 시켰어요. 소주를. 그러니까 이 언니가 교구장님이 기도해 주러 온다더니 술을 소주를 세 박스를 시키니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박스를 집에다 딱 놓고 집에 와서 먹어라 그랬어요. 퇴근해서 밖에서 먹고 오지 말고 그러면 집에 와서 먹죠. 그래 색시 보고 술 안주를 맛있게 해줘라 그랬어요. 담 술이 시원해야 맛있대요. 그러면 신랑이 올 때가 되면 냉장고에 술을 세 병씩 넣어놔라. 응? 그래서 집에 와서 시원한 술을 먹게. 그러고 술국을 안주를 맛있게 돼지고기를 볶아주던지 오징어를 볶아주던지 반찬을 맛있게 해줘라. 세 박스를 사놓고 조건 하나 걸었어요. 집에 와서 먹어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집에 와서 먹죠. 이제 교구장님이 허락했으니까 신랑이 기세가 등등한 거야. 가더니 안주 내놔 라고서 이제 집에 와서 아주 당당하게 먹더래요. 안 두드리패는 거예요. 색시를. 술 먹고 이제 자는 거예요. 당당하게 먹었으니까. 근데 세 병을 친구하고 밖에서 먹을 때 한 잔씩 먹으니까 세 병 먹지. 혼자 세 병을 무슨 맛으로 먹어? 어? 한 이틀 지나니까 두 병밖에 못 먹더래요. 응? 그래서 술이 사연이 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박스가 다 지나가고 두 박스 다 먹어갈 때쯤 교구장님이랑 또 신방을 갔어요. 응? 술 더 사주러 왔다니까 아니에요. 저기 세 병씩 못 먹고 그때 가니까 한 박스 반 먹었을 때 한 병씩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양이 줄었냐? 건강이 염려된다. 세 병씩 먹지. 그러니까 한 병을 먹어도 세 병 먹은 것보다 더 기분 좋다는 거예요. 응? 그랬더니 한 병을 먹더니 나중에는 반 병으로 뭐라고 하지 않고 색시가 안주해주고 했는데 응? 한 병을 내비뒀는데 반 병만 먹고 냉장고에 넣더라는 거예요. 그 술 세 박스 먹기 전에 술 끊었어요. 응? 그러더니 교회 나왔어요. 응? 아, 수원교회네, 수원. 수원선에. 그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얼마나 오기만 하면 교구장님 차 닦아요. 나는 교구장님 차 닦는 걸로 은혜를 갚겠습니다. 자기를 사람 만들어줬다고. 먹으라고 하니까 못 먹겠더래요. 하면서 교구장님이 사주신 거라 신날 줄 알았는데 이틀 가니까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교구장님이 사주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가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못 먹겠더래요. 그 세 박스 못 먹었어요. 한 박스 반납하고 두 박스도 다 못 먹고 술 끊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게 처음에 그 언니는 놀래가지고 그래서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일본 언니들한테 가서 교구장님 신방 와서 술 사줬다고 하면 이건 그 내가 나중에 교회 왔걸래 가끔 술 생각이 나면 친구를 찾아가지 말고 사모님한테 전화해라. 내가 술 사주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대화가 부인하고 소통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답답하면 전화해요. 사모님 저녁에 시간 어떠세요? 그래. 와. 시간 괜찮은데 와라.
그럼 내가 맥주집에 가고 술집에 가고 나는 안 먹지만 가서 내가 술 따라주면서 어? 그 얘기 들어주고. 사실 제가 끊었는데요. 이모 색시가 어떡어떡어떡 하면서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사모님한테 이 말을 하지 않고는 미칠 것 같아서 그래서 나한테 와서 먹는 건 괜찮아. 내가 술값 내줬다니까. 어? 그렇지만 나 어? 밖에 사람하고는 먹지 마라 하고 내가 그러면서 색시한테 지금 내가 술 사줘서 먹고 가니까 오거들랑 어? 이불 자리 펴고 편안히 주무시라고 꿀물 해줘라. 어? 꿀물 타주고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나한테 두 번 술을 더 먹으러 왔어요. 그러고 끊었어요. 가더니 교구장님 응? 평생 자기가 차 닦아드린다고 오기만 하면 차를 세차를 하는 거야. 응? 도구 사다 놓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100일도 안 돼서 우리가 인사의 등이 본부 교구장으로 됐어. 수원서. 근데 떠난다고 제일 많이 우는 남자가 그 남자야. 교구장님 나 사람 만들어 놓고 가신다고. 응? 가시면 되느냐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했는데 안 끊어 담배를. 응? 그러면 맘 놓고 피우라고 해놓고 저도 배우겠습니다. 저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라고. 알았어요? 그렇게 맛있고 좋은 건데 같이 해야지. 같이 가야지. 응? 그건 피우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역공수법이라고 사람 다루는 법인데 일본 사람들은 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런 방법론으로 끊게 하는 게 있어요. 어린애들도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면 더 하고 싶어요. 그게 영적 나이가 어리거든 그 사람은. 근데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니까 승질나니까 여자를 때리는 거예요. 힘으로 제압하려고. 말로는 원리적으로 걸리거든. 그러니까 두드리 맞는 거지. 응? 그랬는데 응? 맘 놓고 잡수세요 잡수세요 하니까 못 먹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고 그러고 이제 다 통계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자녀 문제잖아요. 그러고 여기 37살 된 언니 애기요. 빨리 제일병원 가세요. 다른 근처에 병원 다 소용없어요. 제일병원 아니면 차산부인과 한국에서 권위적인 인공수정 병원은 그 두 병원밖에 없어요. 다른 지방병원에서 하는 건 돈만 없어요. 통계적으로. 임신이 잘 되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러고 가정 출발해서 몇 년이 됐으면 빨리 시도하세요. 37살이면 충분히 아기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환경에서 아기 키울 수 있을까?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가져오는 재운이 있어요. 아기 응? 하나도 못 키울 것 같은데 아기가 둘, 셋, 넷 태어나잖아요. 예를 든다면 언니가 원리적으로 지금 11조도 살고 교회도 빠지지 않겠다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는 첫 애를 태어나니까 교육장이 됐어요. 교회장하다. 그러고 쌍둥이니까 우리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걔가 태어나면서 교구장이 됐어요. 우리 향은이야 뭐 아버님이 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야단치시니까 가져서 낳지만 그러니까 우리 향은이 같은 경우 태어나면서 물질 축복이 무진장 왔어요. 아버님이 백일 잔치 돌잔치 다 해주셨어요. 400명 이상 손님 초대해서 미겨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자녀 축복이 오면 좋은 일이 생기지.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데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기원절이 지나고 천일국이 실전됐기 때문에 우리 2세들이 태어날수록 천운이 몰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공수정을 그게 자연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저기 인공적인 것 방법 같지만 아버님은 그 방법도 쓰라고 하셨어요. 우리 육천가정 입적 수련 때 애기 없는 사람이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어? 그런 방법도 못 동원해 봤느냐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면 했어야지. 나이가 지나서 이제 애기가 없단 말이 뭔 말이냐고 막 굉장히 야단치셨어요. 왜? 일본 남자들이 정자수가 적기 때문에 임신 확률이 어려우면 어? 매일매일 사랑을 하든지 그 힘이 없었으면 인공수정도 못했느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괜찮아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하면은 아기 키우는 거는요 하늘이 보내고 하늘이 키우는 거지 내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혈통으로 우리가 봉헌하고 8일 만에 봉헌시켰어요. 우리 아들 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늘의 아들 딸이라고 대하고 심정적으로 키우다 보면 애들이 제대로 찾아가요. 이탈되지 않아요. 대신 내가 부모로서 육신의 부모로서 책임 못하고 있을 때는
나는 정성 드리고 어? 그 아이를 위해서 어? 정성 드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정성 드리는 그 정성의 도가 하나님 심정을 상속받아요. 자식이 속수여 보세요.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막 눈물이 줄줄 나요. 애들을 잃어버려 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자녀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들었나가 느껴지죠.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심정 상속이 빠른 거예요. 아까 어떤 언니가 영성 키우는 법 실천하는 거. 영성 느낌이 사탄의 음성도 있고 하늘의 음성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원래 아버님같이 그 공명권 몸마음이 하나 돼서 마음이 느낀 대로 몸이 탁 굳어지는 공명권에 들어간 사람 그건 지구상에 참부모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타락한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공명권에 들어가는 것이 100%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하늘이 원리적으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면 놀수록 갈수록 사탄 조건에 걸리지 않는 생활부터 실천해야 돼요. 일요일은 어떠한 일 있어도 사탄이 참소받는다. 그걸 멀리 보지 마시고 내 아들, 딸과 남편이 참소해요. 너 일요일날 결혼식 한다고 하니까 결혼식 가고 교회 안 갔잖아? 그가 잘 알아요. 가까이는 내 양심이 알아요. 나는 뜻을 알고 뜻기를 출발해서 교장님이랑 공적인 명령 외에는 일요일날 빠져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인 조상회원을 위해서 청평 간 적이 없어요. 우리를 기다리는 식구들 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기 위해서 내 개인 목적 안 했어요. 그런 것을 피눈물 나게 나와의 싸움에서 노력해야 돼요. 일요일을 한 번도 이제 새해 2016년이 기원절 천일국제에서 오잖아요. 그럼 1년에 53주 54주예요. 그러면 일요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와 더불어 살겠다. 그 기준으로 출발하는 게 첫 출발이에요. 근데 일요일날 뭐 집안에 뭐 있다 뭐 있다 사탄이가 얼마나 요 가지고 노는지 아세요? 일요일날 생일도 아닌데 생일도 옮겨서 일요일날 해. 그러고 결혼식도 일요일날 받아서 해. 저는 안 갔어요. 아버지와의 약속한 날이고 나를 기다리는 더 어른이 아버지인데 하늘이 기다리시는데 너의 약속이 아니야. 안 갔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결혼식 해도 안 와 일요일날. 그러니까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일요일날 돌아가셔도 안 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나 하늘의 혈통에 저기 인사를 받고 싶으시면 토요일이나 월요일날 돌아가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다 일요일 오후에 월요일날 다 돌아가셨어요. 교구장님 아버님 장로님도 일요일에 우리가 예배 빠지지 않게 3호제까지 토요일을 끝나고 오니까 일요일 예배 봤어요. 일요일 예배 보고 돌아가셨으니까 하나 지장 없이 다 돌아가셨어요. 예배 안 빠졌어요.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세워서 그러고 11조? 진짜 어려워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해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는 손대지 않았어요. 저는 11조만 손대지 않은 게 아니고 11조만큼 부모님 통장으로 이건 부모님께 예물 드려야 될 때 그런 느낌이 올 때 써야 된 돈으로 부모님 통장 격으로 만들어놓은 통장이 있어요. 그럼 11조만큼을 저축해놔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 가정을 위해서 쓰고 싶을 때 쓰는 돈이 있어요. 부모님 통장 우리 가정적으로 있어요. 그럼 우리 애들도 어머니 이건 부모님 통장에 넣으시죠 그래요. 그렇게 모아놓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을 위해서 새해가 왔다 모았다 그러면 뭐 해드리고 싶다 그럴 때 해드리는 통장이 있거든요. 11조만큼을 거기다 모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돈인 양 쓰지 않으면 안 되게끔 어려움이 몰려올 때 있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돈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내 게 아니면 생각이 안 나요. 처음에는 그 싸움이 많았어요. 그거 뭐 누가 아는 것도 아니고 너와의 약속이지 않냐? 너만 아는 건데 뭐 11조 했는데 그것까지 어려운데 좀 쓰면 안 되냐? 아니다. 그걸 엄청 싸움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손 안 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본인이 극복을 하고 나야 그러면 이제 내가 느낌을 받을 수 있느냐 느낌이 오던 음성이 들리던 그런 시험 단계는
그런 고비를 넘으면은요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고 시험이 오고 제가 저는 아가씨 때 축복받기 전에 인천서 헌신을 할 때 그런 느낌이 왔을 때 느낌대로 살려고 하고 그 모든 걸 버리고 출발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느낌도 받고 싶지 않다. 그러고 그러면요 이렇게 아 내가 뜻길을 한번 보고 출발하자 하고 딱 보면은요 그날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손까지도 다 주관해 주셔요. 근데 그런 것도 귀찮다. 그러고서 이제 환상 보는 자꾸 눈 감으면 환상이 보이니까 환상도 안 본다. 그러니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게 하늘의 음성이냐, 사탄이가 나를 유혹하는 음성이냐, 그것은요 원리를 알으면 판별이 돼요. 그래서 원리 공부가 기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선령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가요? 내가 평화롭고 참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하냐? 근데 어떤 음성이 들었는데 막 불안하고 무섭고? 그럼 결과가 거기 악신의 역사예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것은요, 그건 나만이 느끼는 건이기 때문에 내가 원리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리 기준이 쓰기 전에 그런 체험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원리 기준이 서버리고 그렇게 정성 들이고 살면은요, 하늘이 주관해서 선령 역사만이 나에게 나타나요. 다만 그런 것이 있을 때 아까 어떤 분이 모든 탕감 조건을 세우는 거 일본 같이 아베를 세워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하느냐? 그건 아기 때. 성년이 되면은요 이것을 보고했을 때 부모님이 구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로 여러분들이 성년이 되면 나 같은 경우는 부모님 존영을 보고 많이 대화를 해요. 아버님 어저께 늦게 잤어서 아침에 혼독히 못 갔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거를 할 건데 혼독히 못 가고 그랬을 때도 어떤 때는 막 이제 갇히게 될 때도 있지만 혼독히 못 갔어요. 그러면 나도 그 시간에 자건 못 일어난다. 그런 음성이 들려요. 아버님으로부터 그런 마음이 감이 느껴오잖아요. 그럼 위안이 되는 것도 있고 아무리 피곤하다고 야 그렇게 퍼질러 자냐? 뭐 그런 잠만 자고 훈독히 안 나가고 그거를 그러고 이제 아버님이 막 야단치는 그런 거 느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부모님과 보고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단계 그렇게 이제 찾고 본인들이 개발해 가야 돼요. 그런데 원리적인 조건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예배와 십일조와 그거는 기본 조건이고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한 가지라도 하루에 그런 걸 베푸는 삶. 그래서 저는 1년을 지나면서 11조를 내가 원리를 알고 13개월을 11조를 했어요. 해마다. 왜? 혹시 한 다리를 빠졌거나 하늘이 축복한 거에 내가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래서 13개월을 평생 11조를 하고 살았어요. 이런 탕감 조건 세울 때 11조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런 조건으로 살아서 그런지 이렇게 꿈을 꾸거나 하나님이 어떤 느낌을 줬던 것이 거의 99% 정확해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래서 느낌이 오면 교구장님도 존중을 하죠. 아 무슨 일이 있겠구나 어떻겠구나 정확하다 어떻게 찾아가야겠구나 그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떻게 영성을 개발할 것인가 그건 이사는 육신 앞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이 느끼는 대로 원리의 길을 밟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그걸 못 가게 하려고 유혹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큰 극에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니들 뭐 크게 바라고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주간 완성하라. 나는 애들이 사춘기 지나면서 표를 준 게 그 얘기예요. 우리 향은이한테도 지금도 언제 내 짝이 어디 있고 축복 언제 받고 똑똑한 애들 다 팔려나가는데 나는 어떡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냐고 요새도 맨날 공격받아요. 천주주간 바라기 전 자주간 완성하라. 네 짝은 기도해서 네가 응답받아라. 네, 그래 버려요. 근데 꿈도 안 꿔지고 왔죠. 네가 지금 뭔 마음이 싸우고 있잖아. 네가 원리적으로 서서 마음 앞에 하늘이 볼 때 내 딸이라고 할 수 있게끔 지금 싸움을 하고 난다 해도 엄마한테 의지해서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거지 내가. 딴 사람들은 엄마들이 다 찾고 난리라는데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내가 일세 들고 와도 항의하지 마 막 여러 온포도 놓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자꾸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영성 개발은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몸이 따라가면 하늘이 주관하고 사탄 참소가 벗어날 수 있다고. 사탄 참소를 벗어날 수 있다고. 사탄이 참소하지 않으면 하늘이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참소할 때는요, 탕감 조건을 저는 가감없이 베풀었어요. 어떤 이렇게 이제 신앙길을 가면서 첩보궁에 왔다. 예를 든다면 왔는데 교장님, 사모님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있다. 그러면 불평불만한다. 그건 사탄의 활동이잖아요. 본연의 양심의 활동은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화평과 평화를 가져오고 긍정적이지.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그 주에 나는 감사원금 40만 원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하고 계속 파장이 있다. 그러면 감사원금 70만 원. 응? 아니면 한 달 사업비 받은 걸 다 100% 헌금해버려요. 사는 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먹고 떨어져라. 그래야 참소권에서 벗어나요. 내 방식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뭐 부정적으로 자녀들이 속썩이고 뭐 축복 안 받는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면 걔 이름으로 계속 감사원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감사원금이 40만 원, 어? 어떤 때 70만 원, 그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교회마다. 어떤 때 너무너무 힘들고 가정적으로 넘어갈 것도 괴로울 때가 있죠. 그러면 돈이 없어 힘들어도 한 달 사업비 100% 다 헌금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면 넘어가더라고요. 응? 그런 역사로다가 참 많이 계산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심이 쓰고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들, 딸들도 그렇게 뭐 속썩이기보다 긍정적이죠. 부모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언어들이 부정적인 언어를 별로 안 써요. 그 말에도 감사하죠. 뭐라 그러면 지금 행복하냐? 내가 어떻게 하다. 너 사는 거 힘들지? 엄마가 밥도 안 해주고 맨날 교회만 미쳐서 있고 뭐 어떠냐고 떠보죠.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 전 같으면요, 아시긴 안 해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뭐 이 엄마는 좋아서 선택했지만 우리 엄마라는 걸 우리한테 없어요. 밥을 해줘봤어요. 뭐 빨래 해줘. 우리가 다 하고 사는데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조건을 세워서 살다 보니까 지금은요, 그래도 감사하죠. 엄마 없는 애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놓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원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 집안 영적 분위기가, 아까 영성 개발에서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하늘 편이냐 사탄 편이냐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늘 주관권을 받고 있느냐, 저기 그렇게 사탄이다 하긴 뭐 하지만 밝은 빛이냐 어두운 빛이냐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낫죠. 밝은 빛이 우리 집에 많으냐 어두운 빛이 많으냐 하면요, 그 표현이 언어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언어를 쓰는 걸 보면요, 우리 집은 아직 분별될 게 많구나. 아, 많이 분별돼 있네. 그러면 그 집에 신방 가보면 된박 알아요. 이제 기도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여러분들이 약하다면 아이들한테 대화를 시켜보면 알아요. 응? 교구장님은 가족 신방을 갔을 때 아들, 딸 보고 엄마 좋은 점, 아빠 좋은 점, 엄마 이것은 최고야 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 얘기해봐 그래. 아빠 자랑하고 싶은 거. 근데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다는 애들도 있고 이거 다 자랑하는 집도 있어요. 근데 그 엄마는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아이들은 점수를 안 줘. 그 집은 분별할 게 많은 집이에요. 어차피 다 사는 건 비슷하잖아요. 돈이 없다고 불평불만이 많은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 아이들도 쌍둥이는 대학 4년 다 장학금으로 다녔어요. 근데 기숙사비는 본인이 내야 되는데 나 기숙사비 한 번도 안 내줬어요. 자기들이 다 아르바이트 했어요. 그때 기숙사비 내가 대줄 수 있어요. 사업비 받았기 때문에. 응? 근데 나는 식구들한테 오히려 더 썼지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안 써봤어요. 애들이 옷 사달라면 나 주일학교 성악학생들 식구들 옷 사다 줬어요. 응? 여기 가은이 엄마 있지만 응? 우리 향은이가 옷이 없어. 일본에서 다 죽어가죠. 옷을 사줘야 하는데 남대문 갔는데 우리 향은이가 응? 진짜 한참 세월이 갔잖아요.
엄마 가은이가 지난주 이번주 똑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제 옷 살라고 하지 말고 걔 옷 사다 주세요. 아이들이 그랬어요. 걔네들이 일요일을 다 보면서 어느 장로님은요 어느 권사님은요 옷이 이렇게 뜯어진 거를 입고 다니세요. 어머니 그 권사님 옷 좀 사주세요. 엄마가 그런 걸 원래 사주니까 그렇게 하고 살았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는 모두도 입더라도 그렇게 위에서 살려는 마음 분위기면 집안이 영적 분위기가 밝아지고 있는 거예요. 나눠 먹을 줄 알고 엄마부터 드세요. 아버지 드세요. 그런 것이. 그래서 3대가 사는 집안은 할아버지 먼저 드세요. 할머니 먼저 드세요가 생활화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영적 분위기가 좀 어려워도 마음이 부자가 돼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정호 교구장 가정 하면은 우리는 부잣집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부자죠. 우리 아들이 셋이고 사부자고. 내가 그럼 우리는 사부자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큰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만 나를 중심 삼고 기도하기가 지스러워서 안 해서 그렇지. 나를 중심하고 기도하면 부자 재벌 될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주시는데. 하는 대로 돼요. 조그만 거 먹고 싶다 갖고 싶다 원하는 대로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갖고 가려면 스타트 출발부터.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든 하늘의 시험이 왔을 때 마음이 느끼는데도 현실을 생각해서 잘라버리면 느낌이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험을 나도 세 번 통과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1200만 원 하늘 앞에 헌금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때 사은비 우리 150도 안 받을 때예요. 돈 없었어요. 어디서 1200을 구워요. 근데 아버님은 빈 지갑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 걸 통과하니까 하늘이 물부터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개발을 하려면은 기본 그런 생활적인 측면에서부터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그래 느낌이 오고 뭐가 왔다. 아, 뭐를 이렇게 목회자한테 드리는 것도요. 뭐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다.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걱정하지 마세요. 만들어 드리고 싶다 하면 하는 게 도리예요. 나는 아버님 사실 그 논산교육장 할 때도 지금 얘기하지만 무청 쓰레기 있잖아요. 교구장님이랑 무밭을 한쪽에 김장철에 사가지고서요 무청을 김장하기 전에 다 잘라가지고 떡잎 생기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걸 삶아서 빨래줄에 널어가지고서요 라면 박스로다가 세 박스인가를 해서 한남동 갖다 드렸어요. 쓰레기 그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됩니까? 근데 아버님이 그걸 된장국 끓여오고 볶아먹고 찢어먹고 남으니까 미국까지 가져와라 그렇게 맛있게 잡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교회장 교육장 생활할 때예요. 근데 교구장님이 그걸 아버님 해다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방 갔다 오다가 무 김장 가을이 되니까 김장밭이 보이잖아요. 아, 저 무청 아버님 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밭주인한테 물어서 저거 팔으라고 그래가지고 샀어요. 무만 그래가지고 바로 김장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무청하려고 그래 바로 잘라가지고 와서 삶아가지고 쓰레기 만들었어요. 그 쉬운 거 아니죠. 느낌이 올 때 행동할 수 있게끔 몸마음을 자꾸 맞추려고 여러분들이 아, 쉬운 길은 아니지만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때 붙잡을 게 없으면 와서 상담하세요. 나는 막 울면서 왜 이런 지금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하지만 그 표현을 안 했어요. 사탄이가 참수할까 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 스스로 막 주문을 거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계시를 주셨지.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맨날 되뇌이는 주문이 I can do, I can do. 맨날 뭐라 그러면 I can do, I can do. 그럼 우리 아빠는 기도할 때 그러면 I can do, I can do 하면 저 또 뭔 계시가 내려서 저렇게 몸부림치나 교구장님은. 그럼 옆에서 교구장님도 그랬어요. I can do, I can do. 나 따라다니면서. 그럼 웃고. 뭔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고비를 넘겼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성 개발은 그렇게 키우고 그래 탕감 족교는 아벨을 통해서 교회장들한테 일일이 보고할 것도 있지만
느낌이 왔을 때 그렇게 실천하는 것은 보고 필요 없어요. 내가 마음이 느낌이 오는 건 100% 정확해요. 원리적으로. 그래서 내가 사역자 공부가 우선이에요. 원리를 모르면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하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근데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그런 음성이 들려와요. 근데 나는 이거 사탄의 역사구나 된바 알아요. 그래가지고 분별해가느냐고 아가씨 때 죽을 뻔했어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고비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분별할 능력은 원리를 알아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원리를 알고 나서 그런 몸마음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그건 개발이 돼서 나가고, 아이들 2세 교육 축복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형제들끼리 맺어서 자꾸 교류하다 보면 엄마 나 자 좋아 쟤 좋아 그러면은 그 마음이 좋지만 표현하지 말고 21살까지 응? 까지 변치 않고 좋을지 지켜보자. 기한을 주세요. 17, 18세, 16세 응? 그때 대전에서 그렇게 이제 그걸 터나서 선교사 가정들끼리 교류를 시켰어요. 선화 가정씩 묶어서. 그래 교류를 시키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 18? 고2인가? 고3인데 걔하고 축복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했어요. 근데 교류하라고 해놓으시고 사모님 노합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1살까지 응? 그때도 지켜보고 서로 남매로 지내다가 그때도 변치 않고 축복받고 싶으면 21살 지내서 받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학교 2학년 됐는데 응? 21살 좀 있으면 받겠다 했더니 아니요 그 애가 이상상대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더라고. 근데 17살 여덟 살 받쳤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 자매로 남매로 아니면 2세권의 형제로 지내게 하세요. 그래놓고 나는 21살 그러니까 바로 좋아한다고 그래서 하라고 안 하고 21살까지 네가 변하지 않고 진짜 좋고 서로가 교류가 되면 그때 축복받는 걸로 그때 얘기하고 인사하자. 지금은 형제 자매같이 지내라 그랬어요. 근데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류를 시켜서 멀리 찾지 마시고 천복궁에 며느리 사위 다 있어요. 여러분 옆에가 다 사돈이에요. 그게 제일 정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옆에서 경상도 전라도에 가서 골라와봐요. 가문을 압니까? 어떻게 키운 줄 압니까? 더 불안해요. 엄마들까지 개입해서 개입해가지고서 우리 아들 딸 잘하는 걸 보아야지 이상한 말만 붙여오고 깨지고 나면요 자기가 부족해서 잘못했다고 안 해요. 선배들 보면 우리 아이는 괜찮은데 너 때문에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흠집을 막 내요. 성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교육을 잘못 받았고. 그래서 서로가 상처가 돼요. 그래서 나는 멀리서 찾지 말자예요. 지금 뭐 아이들 둘은 결정됐지만 응? 하나는 축복받았고 응? 하나도 결정됐지만 응? 가까이서 찾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언니들 서로 알잖아요. 저 언니는 신앙이 좋은데 나 아빠가 신앙이 없어. 그럼 우리가 사돈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들어가서 가정을 복귀시킬 수 있다. 아니면 내가 들어가면 쟤는 엄마 사랑이 좀 부족한데 내가 들어가면 보충해 줄 수 있다. 서로가 내가 들어가서 더 행복해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봐주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면 행복하겠니? 이걸 봐야지. 너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는 행복한데 너는 불행하다. 끼리끼리 만나야죠. 나는 플러스 되고 너는 마이너스 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찾는 게 최고. 아들, 딸, 며느리는 그러니까 며느리 사위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러면서 저 주일학교나 성악생이나 언니 애기 몇이야? 어. 저 언니가 괜찮아. 그러면 저런 시어머니나 저런 장모님 내가 딸 가졌다. 그러면 저런 시어머니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애기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 아무개 오빠가 어? 참 괜찮던데 그 오빠 알아? 어. 그럼 빼빼로 돼 있대. 어? 야 이럴 때 오빠 빼빼로 좀 갖다 줘봐. 어? 그럼 좋죠. 그럼 자연스럽게 형제 사랑이 삼투고 후라다가 사돈 되는 거지. 그럼 선교사들은 반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한국 엄마들 선배들은 부모가 반대해서 다 깨졌어요. 근데 그거 배우지 마세요. 2세만 데리고 와서 둘이 축복했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앉혀놓고 경배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먹고 사는 거요. 지금은요 아르바이트 해도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거 왜 걱정해요? 응? 신경 쓰지 마세요. 이세만 해준다면 감사하고. 응? 근데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천복궁에 내 며느리하고 아사위가 있고 내 사도는 천복궁에 있어요. 그래야 내가 행동이나 생활도 반듯하죠. 어느 사람이 사돈 될 줄 알아요? 아이고 저 언니는 죽어도 사돈 안 한다. 응. 그 사람하고 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원수가 없어야 돼요. 응. 그러니까 언니들끼리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36가정들 매칭할 때 저 사람하고는 죽어도 안 한다는 사람끼리 다 매칭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2세 36가정 축복해 주실 때 선배들끼리 원수고 자기들 응? 그러고 그 집하고는 절대 사돈 안 한다는 집만 골라서 해주셨어요 아버님이 다. 그래서 그 풀었어요. 자녀를 원수의 가문에 넣어서 희생시킬 필요 없잖아요. 사랑하는 집에 보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다 사랑하면 되잖아요. 응? 방법은 간단한 거 다 가르쳐 주셨는데 응? 난 저 언니는 좋고 저 언니는 싫어. 그러면 내 사돈은 거의 있다 생각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눈 딱 감고 응? 응? 먹을 거이거나 선물 하나 있으면 그 언니 갖다 주는 거예요. 언니 먹어봐. 그럼 야, 저 괜찮은데 사돈에도 괜찮겠네? 그러면 그 언니가 사랑을 에너지를 보내오면 자연히 사랑하게 돼요. 그래 멀리서 찾지 마세요. 내 철학은 그래요. 그래 대전 언니들한테 교육할 때도요. 응, 대전서 다 사돈하라고 그랬어요. 멀리서 찾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가까이서 보고 가까이 들고 살고 얼마나 좋아. 응? 멀리서 찾아오지 마세요. 응? 그 저기 프로필 보고 다 찾아봐야 응? 성사율이 몇 프로예요? 안 돼요 지금. 없어요 성사율. 지금 후보자가 응? 2,000명 3,000명이 있는데 응? 두 쌍 세 쌍 했다고 그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까이서 응. 지금부터 이제 우리 저기 누구야 꽃꽂이 꽃님이 응? 찾으세요. 며느리감 사위감 응? 응? 그 언니는 인기가 있을 거야. 저런 시어머니다 저런 장모라면 보내겠다 그죠? 응. 응. 그러니까 그렇게 찾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해서 빨리 여기서 매칭하세요. 응? 그래서 해서 보내는 게 제일 편해요. 응? 영상대학 응. 졸업하고서 간다. 그거 못 믿어. 응.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오거나 방학 때 수련 보내고 왔을 때 원리 수련 바치고 그러고 2부 저기 응? 대학생들 어울리는 데 보내고 아니면 성악생 응? 후배들에게 가서 응? 강의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자꾸 교육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고 후배들에게 선배가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 없던 애들도 서요. 방황하던 애들도 방황을 안 해요. 그래서 간증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야 저기 저 집에 동생이 요새 사춘기라 말을 안 듣는다는데 너는 어떻게 지냈나 가서 어? 네 경험을 얘기해서 애를 신앙적으로 좀 해줄래? 아 우리 엄마가 나를 굉장히 크게 보네. 나도 반항하고 통일교회 안 좋아했는데? 그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은요 사람이 지도자격에 서서 그 동생을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지가 신앙이 서요. 걔를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서버려요. 응? 강의 준비를 하면서 아니면 요번에 원모에 원모 장학생들 고등학생들 1박 2일 수련이 있었어요. 천북궁에서는 몇 명 갔나 모르겠네요. 응? 여러분들 아들딸 간 사람 없어요? 갔어요? 그때 우리 딸이 가서 90분 강의했어요. 근데 PPT를 만들고 지가 강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뭔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얘기할 건데요 뭐 하면서 엄마 세대하고는 다르니까 뭐 그러더라고. 근데 90분 강의를 했대요. 근데 소관문에서 재고 히트쳤대요.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갔다 왔을 때 PPT를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등이 똑똑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하려고 성악생이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그게 인상 찡그려요. 선배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학교 2학년, 저기 아까 어떤 언니가 중학교 1학년 미남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중1인데 말을 안 들어 먹어. 그러면 중2학년 누나나 중3 누나, 예쁜 누나를 붙이세요. 교회 신앙 괜찮은 사람, 여기 교회 성악생들 예쁜 애들 많아요. 그래서 춤 잘 추거나 노는 사람을 붙이던지. 그래 붙여서 전화해서라도 한 번만 피자집에서 만나든 해가지고서 만나게 해보세요. 그럼 거기까지는 만나게 하는 데까지 엄마 노릇이야. 어? 시간 내서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애가 교회로 돌아서요. 어? 왜냐하면 향기가 나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꽃이 향기를 품으면 어디서 왔는지 벌들이 날라와요. 우리 이새들이 예쁘고 잘생기고 라면은요 가만히 있어도 날파리들이 와요. 근데 그 날파리를 오지마라 오지마라 하면은요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어떻게 했다고 왔는데 누가 이새를 뭐 낳았다고 뭐 내가 뭐 어떻게 막 애가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향기를 이세권으로 옮기게끔 그런 사람을 붙여줘야 돼요. 저도 우리 셋째 아이가 잘생겼어요. 아들 셋 중에 제일 잘생겼어요. 아, 젠틀맨이죠. 근데 내가 감당이 안 돼요. 너무 잘생겨서. 그래서 선배를 붙여줬어요. 선배들이 핸들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어도 그 선배 말은 듣고 해요. 여기 천복궁에 왔다가도 예배 왔는지 아무도 모르죠. 모자 탁 쓰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죠. 교구장 아들이라 누구한테 소개하지 마라. 조건이. 엄마 나 아는 척 하지 마라. 그러고 왔다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한테 맞게끔 엄마가 제일 잘하니까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신앙과 신앙 속에 연결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시면 되겠고, 통계적으로는 자녀 문제인데, 자녀 문제는 그 정도 이제 살면서 제가 토요일마다 자녀 교육을 자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하시고, 여러분들 질문한 것은 뭐고, 이거 정성 방법 누가 물었는데. 정성 방법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이 있고, 저는 2000년도 밥 먹듯 금식을 참 많이 했어요. 기분 교회 영적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 조식 금식, 무슨 금식, 무슨 금식 해가지고 1년에 365일이면은 300일 정도는 조식 금식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금식을 조건을 많이 세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은 지금도 가능하면 다 조식 금식을 해요. 일요일 날은 교장님 말씀하시고 하기 때문에 일요일은 조식 금식을 지금도 하는데, 사실은 교장님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2000년도에 아버님을 뵀을 때 아버님이 이제 너 금식 그만해라. 응? 하늘에 금식 그만해도 하늘에 정성이 닿았으니까 금식 정성 들이지 말고 건강 관리해라. 아버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구장님이 그때부터는 금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하지 말랬는데 왜 하냐고, 아버님 말씀도 안 듣느냐고. 근데도 이제 내가 마음이 안 편하면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도 금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정성이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러고 애들이나 여러 가지로 소통이나 그런 문제에서 내가 부족해서 몸부림칠 때, 그럴 때 혼독도 하지만 가장 맑은 것이 밥 먹는 시간. 근데 조식 금식을 했다 그러면 그 금식한 것을 반드시 감사헌금을 해요. 밥 조식 금식하면 4,000원씩 감사헌금을 해요. 한 끼 밥값 지금은 7,000원 정도 되겠죠. 근데도 난 요새 조식 금식하고 4,000원씩 하는데, 원래는 7,000원이 되겠죠. 요새 밥 한 그릇 7,000원 되잖아요. 옛날에도 다 4,000원 했는데 그때는 밥 한 그릇이 4,000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침 밥을 금식한 것을 감사헌금을 해야 열매가 따지는 거예요. 금식하고 매듭을 안 지면은요 하늘이 가져가요, 사탄이 가져가요. 그건 정성이 아니잖아요. 조식 금식을 한다는 얘기는 하늘 것이 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금식한 돈은 헌금을 해요. 요새 돌아가면서 리레이로 지역별 조식 금식을 하는데 그 헌금, 저 금식한 돈을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걸 쓸 열매를, 정성을 들였으면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식했습니다. 그러면 하늘 왜 금식을 했어? 그냥 그 금식이지, 금식.
헌금을 안 해드리면은요 금식이에요. 그죠? 금식을 7일 금식을 하면 7일 감사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감사헌금으로 매듭이 돼야 하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식금식을 하면은 감사헌금을 항상 해요. 그만큼. 그래서 아버님도 금식을 하면은 그 돈만큼을 좋게 쓰기 위해서 하늘 앞에 좋게 쓰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축복가정들은.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가능하면 금식을 하지 말고 그만큼 활동하라 그러셨어요. 아버님이. 이제는 활동하는 시대다. 금식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타락성이 있으니까 저는 일요일마다 대전서 이제 일요일마다 금식을 하다가 아버님이 그렇게 하셔서 한동안 안 했어요. 근데 천복궁에 오면서부터 일요일마다 조식 금식하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천복궁이 크니까 영적으로도 좀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고 있지만 그런 방법. 그러면 반드시 헌금을 하고 또 애들 이름으로 탕감헌금 그래가지고 자녀는 그렇게 신앙지도를 정성으로는 나는 뭐 이렇게 기도보다도 헌금을 주로 해서 하늘 앞에 기도는 평생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나의 아이를 지켜달라 하기보다는 죄스럽잖아요.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탈되지 않고 아버지의 혈통으로서 이세로서 남아지게 해달라. 그러면 아이 이름으로 헌금을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끈기 있게 해줬어요. 우리 아이 군대가 있을 때 아이 이름으로 1년에 분기별로 감사헌금을 40만 원씩 세 번을 그러니까 4개월에 분기잖아요. 왜냐면 미국은 쿼터제로 3쿼터제예요. 한 학년이 1년이 3쿼터제이기 때문에 3학기예요. 그래 학기별로 그렇게 헌금을 해 주고 그리고 월 달달이 애 이름으로 11조를 했어요. 그런 조건 외에는 뭐 특별히 기도를 뭐 앉아서 드리고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아이들을 잡았다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정성을 들여준 것밖에. 그렇게 해서 그래도 아이들이 이탈되지 않고 긍정적 마인드로 바뀌어서 잘 지금까지는 잘 자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정성 방법은 아버님이 말씀에 뜻길에 보면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기도 시간도 아침 새벽에 기도가 먹히는 사람이 있고 저녁에 먹히는 사람이 있고 낮에 있고 밤에 있고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방법론을 강구해 보셔야 돼요. 나의 방법은 저 이렇게 바쁘게 살으니까 앉아서 기도하고 정성 드리고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근데 한동안 강동교회에 목회할 때까지는 나는 체질이 약하니까 120배 경배까지는 하는데 210배, 430배 하면 나는 쓰러져요. 이게 혈압 같은 건 없는데 저는 쓰러지면 가버려요. 그런 체질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건강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경배식은 교구장님이 주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통계적으로 교구장님은 600배, 430배는 5년 이상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600배 경배도 일생에 많이 하셨어요. 교구장님은 경배의 정성을 하루에 3시간씩 밤 12시에서 3시까지 그 철야 시간을 경배로 다 보낼 때가 많았어요. 교구장님은 정성을 그렇게 많이 경배의 정성을 많이 들이셨어요. 그러고 이제 아기들 문제나 자녀 문제 식구가 뭐 이렇게 교구장님이 러브콜을 보냈는데 노하잖아요. 그러면 교구장님은 두 번 말씀 안 하세요. 그날로부터 정성 들이세요. 경배 정성 120배 210배 그 노한 가정 이름을 놓고 120배 정성을 40일 드린다거나 그렇게 교구장님은 본인 몸을 쳐서 정성을 계속 들이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한 3시간 경배하시고 나면요 다리를 못 들어요. 아버님 방에서 경배 드리고 사택 못 건너와요. 그럼 부축해야 돼요. 부축하고 다리를 붙잡고 부축하고 안방으로 건너온 적이 많아요. 영등포 교회에 있을 때는 아버님 방이 1층이고 사택이 2층이었는데 2층에 못 걸어 올라오셔요. 경배 드리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 교장님은 그렇게 경배 정성을 많이 들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완전 선에 와신 채라고.